라디오 사랑방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한국전쟁 참전비 추모 헌화식을 준비하고 있는 한인회 관계자 두 분과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사랑방 홍승섭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어느덧 68주년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은 벌써 90세를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6.25가 점차 잊혀진 전쟁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에서는 전쟁을 잊지 말자는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참전비 추모 헌화식을 주최하는 한인회 관계자들 두 분 사랑방에 모셨습니다. 네, 사랑방에 여러분 잘 아시는 두 분의 한인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페더웨이 한인회 오시은 회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레디 포스트라 먼저 소개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타코마 한인회 정정희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어떤 얘기를 하든 관계없이 한인회장들은 우리 한인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해 주셔야겠는데요. 오시은 회장님이 먼저 한인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네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보람된 하루를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시은입니다. 네. 네. 오시은 회장님은 몇 살에 여기 미국 생활하셨어요? 저는 1978년 제가 초등학교 때 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오셔갖고 예. 그리고 주류사에서 쭉 공부하시고 이러다 네네. 보면은 이제 한국말 하시는 것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한인회장을 네. 하면서 한국말을 점점 잘하게 되실 것 같아요. 한인회장 하면서도 네.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아직은 모르겠지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이렇게 인터뷰도 또 이렇게 그렇죠. 초대를 받아 많이 도움이 되지만 네. 제가 봉사를 시작한 건 6년 전 페조웨이 통합한국학교 그렇죠. 교장을 맡으면서였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참 못하는 실력에 한국 그 학교를 이끌어 네. 갔는데 그때 많이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절대로 힘들다고 해서 뭐 고생만 초라하고 했어가 아니라 반드시 네. 그것도 좋은 대가가 따르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한국말이 많이 늘으셨어요. 네네. 네, 무엇보다 반갑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일 좋아하십니다. 아 그러시죠. 네. 네. 주류사에서도 지금 페더웨이 한인 상공회의소 이사로도 활약하고 계시죠. 네네. 네. 예. 자, 뭐 주류사회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를 위해서 천방지축 바쁘게 움직이시는 우리 오시은 회장님 나오셨고요. 정정 회장님도 또 많이 또 이것저것 행사 많이 펼치시고 많은 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인 인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한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라디오 한국에서 동포 여러분께 인사 올리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 네. 모두들 건강한 또 행복한 우리 동포 사회에 많은 협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좀 날씨도 이제 점차 여름 날씨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워싱턴 주의 날씨가 환상적인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겨울 내내 아주 찌뿌둥했던 그런 기분이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네. 자, 이 타코마 한인회에서 매년 이제 실시하고 있던 한국전쟁 참전비 추모 헌화식 6.25를 맞아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데 이번에 특이한 점은 타코마 한인회의 단독 행사가 아니라 전체 한인회 행사로 발전시키신 것 같아요. 정정희 회장이 그렇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한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그 6.25 행사는 제가 여기서 한 40여 년을 살면서 네. 매번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할 때마다 조금 아쉬움이 나름대로의 마음에 좀 남았고 또한 지금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점점 그 참전 용사님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돌아가신 분이 많죠. 그런 상황에 또 그분들이 6.25 행사에 이렇게 모여서
정말 먼 곳에서 네. 또 편치 않으신 몸을 이끌고 나오셔가지고 그의 추모 행사에 참여하시는 걸 볼 땐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들이 정말 극진히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 단체에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른 지역의 한인회로서 지역 발전과 우리들의 지역에 대한 또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국경일이라든가 봄 동포적인 행사는 각자 치르는 것보다는 네.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3개 단체 또는 먼 데에 있는 2개 한인회까지 해서 5개 단체가 네. 같이 합심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참 동포사회의 모범이 되고 또한 우리에 대한 그 예산도 서로 분배해서 전략할 수 있고 네. 모든 것이 다 원활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네. 협의한 결과 이제부터 그런 이런 큰 일은 같이 하자고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개 한인회장이 함께하기로 약속이 다 끝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금년부터는 타코마 한인회, 시애틀 한인회, 페드로웨이 한인회가 합동으로 한국전쟁 참전비 추모 헌화식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하기로 오시온 회장님도 결정하셨는데 어떤 뜻으로 이게 같이 동참하기로 하셨어요? 네, 저희 페드로웨이 한인회에서도 이제 물론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유교 행사뿐만이 아니라 2018년 저희 조기승 회장님 그리고 정정희 회장님 제가 임기를 처음으로 맡으면서 3.1절 행사 또 네. 타코마와 페드웨이는 위치가 거의 가까운 이유로 그렇죠. 합동으로 처음으로 네. 합동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또 유교 행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8.25 행사 에도 이제 합동으로 네. 이제 하기로 다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예. 네. 자, 뭐 이렇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네, 그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허신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뭐 백년 청년 가도 괜찮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하시는 거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는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6.25 행사 이 일시 장소 좀 알려주세요. 언제 어디서? 일시는 6월 23일 날. 네. 이제 6월 25일이 6.25 행사이기 때문에 네. 모든 분들이 6.25 그날 당일날 하는 걸로 잘못 판단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토요일에 맞추신 예, 거죠? 다시 저희들이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네. 그날은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행사하기가 힘이 들고 그래서 토요일 6월 23일 날 네. 오전 11시에 올림피아 주청사 안에 있는 참전기념비 앞에서 네. 저희들이 추모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네. 6월 23일입니다. 6월 25일이 아니고 6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올림피아 주청사 참전기념비 앞이 되겠는데요. 이 사실 참전기념비가 우리 한인들이 뜻을 모아서 만든 기념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계셨나요? 우리 정정 회장님? 아, 그럼요. 제가 같이 네. 그 원래 이 참전용사비를 만드는데 네. 1등 공신은 박남표 장군님이십니다. 그렇죠. 초대 타코마 한인회장. 네. 타코마 한인회 초대 회장님께서 네. 정말 발품을 하셔가지고 여기저기 댕기시면서 한 푼 한 푼 모으셔가지고 그걸로 해서 참전 기념비를 동상을 건립을 하신 아주 큰 공로를 가지신 그런 뜻이 있는 행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 지금 봐도 잘 만들었어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 한인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서 만든 참전 기념비 앞에서 바로 또 행사가 열리는데요. 추모 헌화식, 그 꽃을 바치는 그런 행사가 되겠네요. 네. 네. 참전용사들에게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과연 그날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 궁금한데요. 자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그 3대 한인 회장님들이 모여서 물론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 차를 네. 다섯 대를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섯 대. 예, 저 리누드 쪽에 네. 한 대, 또 페드라웨이 한 대, 아, 네. 타쿠마 한 대, 밴쿠버 쪽 한 대에서 네, 네. 참전 용사님들이 연료하시고 또 먼 데서 오시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렇게 차를 배분을 배당을 해서 다들 참여하시기로 이렇게 지금 행사 결정이 됐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다 오시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지금 한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계산하기엔 미국 참전 용사들이 한 30명하고 가족들까지 해서 네. 한 60명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 참전 용사님들이 한 30명 네. 가족들까지 해서 한 60명에서 한 120명 정도를 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 6.25 때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68년 된 거거든요. 네. 당시에 여기 미국의 미국 군인으로서 한국전에 참전한 분들이 만약 22살이었다면 그러면 지금 90세죠. 예. 그 네, 20살이면은 88, 90세 뭐 90세 넘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이 돌아가시고 남아 있는 분이 많지 않으신데 정말 한국 전쟁에도 미국 군인들이 아마 죽은 사람들만 3-4만 명 되는 것 같고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한국 전쟁에 희생을 됐고요. 더구나 뭐 우리 한국군은 뭐 말할 수도 없죠, 뭐. 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헌화식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저희들이 이번에 그 65년간에 네. 68주년이지만 전쟁을 끝내면서 그렇죠. 돌아가신 참전 그 용사님들과 또 현지에 지금 살아계시고 병원에도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 보험병원에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 그분들의 65년 동안 그 자식을 잃은 네. 그런 슬픔을 안고 있는 부모와 형제들을 또 우리가 그분들을 모시고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고 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가 그 미 합중국의 피해는 6.25 때 엄청났습니다. 네. 지금 33,866명이라는 분이 이제 사망을 전사를 했고 네, 네. 그다음에 3,737명이 실종을 했습니다. 음흠. 거기에 또 전쟁 포로로 해갖고 4,439명이 뭐 포로로 해서 많은 고생을 했던 그런 네, 분들이 맞아요. 아직까지도 그 기억을 잃질 않고 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뭐 3-4만 명 되는데 이제 돌아가시진 않아도 부상당한 사람들 예. 그런 분들이 여태까지 보험병원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연로해서 보험병원 가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 그 한국 전쟁에 왜 미국 군인이 희생을 당합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은 그럼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거를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네. 또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교 행사에 그 먼 데서 네. 그 연로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자기들의 그 노고를 감사의 뜻을 전한다는 말에 네. 이렇게 와주시는데 정말 땡볕에 제대로 우리가 대접도 못하고 인사말만 하고 김밥에 샌드위치 네. 하나를 드시고 가시는 모습이 네네. 제가 그때마다 가슴이 참 찡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푸짐하게 좀 해드려야죠. 네, 3대 한인회가 합친 만큼 네. 정말 오신 분들한테 참 기념품 타월도 우리가 드리고 티셔츠도 드리고 네. 또 이번에는 보훈처에서 총영사관에서 메달을 신청해서 30개의 공로 메달을 우리가 보훈처에서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총영사관에서 총영사님이 직접 그 참전 용사들한테 네. 정정을 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네. 이번에 아주. 또 1군단 7사단장님이 직접 참여를 합니다. 네. 사단장님께서 처음으로 참여하시고 또한 군단에서 이 밴드들이 또 다 참여를 해가지고 네. 국가뿐만 아니고 좀 축하에
연주도 해주고 네네. 예포도 또 쏘아주고 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참전 행사에 대한 공연 준비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국전쟁 참전비 추모 헌화식 6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올림피아 주청사 참전 기념비 앞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오늘은 이 행사를 준비하는 타코마 한인의 정정희 회장, 페드로웨 한인의 오시온 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JK 로우 그룹 김왕진 변호사. 타국에서 자영업할 때의 문제들을 이해하는 변호사입니다. 이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법, 이민법, 부동산법, 에스크로, 교통사고, 노동법, 민사소송은 물론 국제소송까지 김왕진, 이진규, 마이클서, 윌리엄 스퍼 세 명의 미국인 한국인 변호사와 전문 사무장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법적인 문제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민 생활의 법률 조언자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벨드 본사 425-440-0220 김왕진 변호사 사무실 혹은 직통 206-409-4082 마이클 서 사무장을 찾아주십시오. 미국 사회의 우뚝 선 비영리 봉사단체 대한부인회. 연간 3천만 불의 예산과 15개의 프로그램으로 워싱턴주 40여 개 다민족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부인회의 간병인 서비스 프로그램. 1,000명 가까운 잘 훈련된 간병인들이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가사를 돌봐드리고 목욕, 쇼핑이나 병원 검진 등을 가족같이 함께하며 도와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이 드리는 최고 수준의 서비스. 대한부인회의 모든 수익은 여러분을 돕는 데 다시 사용됩니다. 또 하나의 가족, 대한부인회. 253-535-4202. 안녕하십니까, 권마태입니다. 이번에 영어 빨리 배우기 권마태 잉글리시가 라디오로 새로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권마태 영어 라디오, 스위치만 누르면 생활 영어 1300문장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영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녹음해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신기한 권마태 영어 라디오, 영어 빨리 배우는 라디오, 숫자로 빨리빨리 라디오.com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새로 나온 권마태 영어 라디오, 교재를 포함해서 정가 499불인데 오늘 한 세트에 99불에 공급하겠습니다. 253-234-7004번입니다. 신기한 권마태 영어 라디오, 영어 빨리 배우는 라디오,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 인터넷 숫자로 파리파리 라디오.com, 파리파리 빨리빨리 라디오.com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253-234-7004, 253-234-7004, 253-234-7004번입니다.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거리에서 저 많이 보셨죠? 내 이름은 코나. 별명은 스마트 SUV.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운전 몰입감 최고. 휴대폰 무선 충전과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으로 즐거움은 무한대. 원격 조정, 원격 시동의 블루링크에 사륜구동 1.6L 터보 엔진까지. 스마트한 코나가 드리는 무궁무진한 즐거움과 만나보세요.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현대 코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전쟁 참전비 추모 헌화식 6.25 행사로 이 지역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오늘은 이 행사를 준비하는 타코마 한인의 정정희 회장, 페드로웨 한인의 오시은 회장과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6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올림피아 주청사 참전 기념비 앞이 되겠습니다. 이 참전 용사들만도 뭐 120명 가까이 가족까지 합해서 그렇게 온다면 또 우리 한인들 단체장들 많이 모이면 꽤 많은 분들이 모이시게 될 것 같네요. 예, 이번에 네. 저희들이 3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300명 정도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그 헌화식 꽃만 증정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또 프로그램이 좀 준비가 됐을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됩니까? 벨칸토 합창단. 벨칸토 합창단. 예, 와서 이제 그 애국가하고 미국 국가를 해주고. 네. 이번에 코가 한국 어린이 학교. 한국 학교 합창단이 와서 네. 고향의 봄 통일의 노래를 또 공연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추모 행사이기 때문에 네. 어떤 특별한 공연보다는 그냥 예우 차원의 네. 그런 간단한 이제
퍼포먼스를 하고 네. 또한 군악대가 와서 1군단 1군단 군악대군요. 예, 군악대가 와서 연주를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이제 헌화는 어떻게 꽃을 증정하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예, 분들이 오셔서. 예, 이번에 그 저희들이 각 단체가 네. 한 꽃집에다가 전부 이제 많은 꽃을 이렇게 오다를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네, 주문했어요. 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주문을 함으로써 그쪽에서 네. 국화를 한 백송이를 기증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국화꽃을 우리가 이제 단체장님들과 또 참전 용사님들이 하나씩 다 이렇게 하고 네. 많은 단체에서 이번에 하언을 어느 때보다도 많은 단체에서 이번에 하언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참 이거는 우리가 형식적인 것보다 네. 이번 기회에 감사의 뜻 또 추모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헌화를 하고 또 하언을 많이 네. 또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 유명한 한국 시인의 그 글 중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뭐 그런 시 있어요. 그런데 네. 그렇듯이 그 한국의 그 전쟁 못 살던 한국 전쟁을 이렇게 평화로 이끌기 위해서 수많은 이런 그 미국 군인들 또 한국 군인들 피를 흘렸습니다. 그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뜻으로 행사가 이제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쪽에 주청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또 이름 있는 분들도 좀 많이 오실 것 같네요. 예, 각 단체장님들하고 네네. 또 많은 사회 지도자분들 또 총영사님과 또 각 그 타쿠마 시장님들 미 주류사회 네. 또 주류사회 지도자들 예. 또 상하원 의원님들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많은 분들이 전쟁에 대한 그런 또 그 어떤 참혹함을 경각심을 주면서 또 한국 전쟁을 위해서 죽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추모 꽃을 전달하는 시기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 한인의 뿐만 아니라 이제 한인 단체들도 매년 이렇게 행사를 도와주는 단체가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매년 네. 대한부인회, 예, 또 한미여성회. 예, 되게 중심들을 준비하시죠, 예, 그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매번 한복 입고 오셔가지고 안내, 네. 또 거기에서 모든 그 자석 배치하는데 또 연로하신 분들 이렇게 부축을 해서 앉으시고 또 자리까지 안내하고 네. 또 식사도 대한부인회에서는 김밥. 또 한미여성에서는 샘워치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네.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식사 배분 같은 거.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3대 한인회가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양대 그 부인회에서는 이번에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좀 했으면 하고 네. 이번에도 나오셔가지고 한복을 입고 전부 다 안내와 봉사하시는 거를 이미 이제 저희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네네. 그것도 이번에 또 한국학교 서북면 한글학교 협의회에서도 많은 그 이사님들과 또 선생님들이 네. 또 한복 입고 오셔서 후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참 돼서 이번 행사가 3대 한인회의 행사가 정말 보기 좋게 네.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로 돼 있습니다. 이제 런치는 뭐 김밥 그거고 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네. 이번에 이제 우리가 3대 한인회가 같이 하면서 네. 또 김밥하기에는 정말 질을, 저 아니죠. 질을 높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한식 도시락을 한식 도시락. 예, 그걸 300개를 오달을 했습니다. 와, 저희들이. 그것도 또 꽤 많은 거예요. 그죠? 300의 명분을 하려면. 뭐 이렇게 봉사자 어쩌고 하면은 300명이 넘습니다. 보통 오는 거 보면은. 그렇죠. 예. 자, 뭐 밥 먹으러 가는 그런 모임은 아니고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맛있는 또 이렇게 한식 도시락도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한인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감사하는 그런 식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누구나 갈 수는 있습니까? 방송 네. 듣고 계신 분들 그럼요. 나도 가보고 가봐야겠다 하는 분들. 뭐 누구나 다 오실 수 있고 네네. 이번에는 자리를 아주 충분하게 네. 앉을 수 있으시도록 왜냐하면 제가 우리들이 그 행사 때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앉는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이렇게 앉다 보니까 정작 앉아야 되실 그런 용사분이나 VIP들은 네. 앉지를 못하고 그런 참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그걸 우리 3대 한인회에서 네. 그걸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도 이번에 10개를 별도로 또 사가지고 네. 전부 14개를 칩니다. 우와. 그래서 네. 모든 분들이 다 앉을 수 있고 비가 오나 뭐 예. 해가 쪼이나 뭐 상관없이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우산도 저희들이 그 건너오는 다리 입구에 네네. 우산도 미리 준비를 해서 비가 안 오더라도 이제 우산을 준비해 놓고 혹시 네. 비가 올 때를 다 저희들이 그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도 그냥 뭐 산불 나온 것처럼 여기저기서 막 흩어져서 그렇게 식사를 하지 않으시게끔 네. 테이블을 다 저희들이 배당을 하고 나서 식사 시간에는 좀 편하게 네. 음료수와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좌석 배치를 완전하게 해서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참 행사다운 행사에 네.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림피아 주청사를 가다 보면 되게 주차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세요. 그 어떻게 주차 문제는? 이제 그 참전 용사비를 건너오기 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근방에 네네. 다들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지껏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차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네네. 특별하게 저희들이 그 관계는 평상시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 주청사의 그 참전 기념비 앞에서만 행사가 있습니까? 안으로 좀 들어가기도 합니까? 아니, 앞에서만 합니다. 앞에서만, 네. 예. 자, 그날 그러면 6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올림피아 주청사 참전 기념비 앞으로 11시 이전에 도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바로 기념비 앞 가기 전에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주차장 왼쪽, 있죠? 그날 네. 토요일이기 때문에 네. 그 상하원들이 그날 그 올림피아 주청사에는 네. 휴무기 때문에 네네. 주차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청사 안으로 들어와서도 또 주차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차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시은 회장님이 이제 이 행사에 함께 주최자로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되고요. 오늘 시애틀 한인회에서는 뭐 조기성 회장 사정을 위해서 모두 나오셨는데요. 이번 이제 행사 과연 6.25 한국 전쟁 왜 잊어서면 잊어서는 안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잊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안타까운 사실이죠. 네. 6.25 한국 전쟁이 영어로는 The Forgotten War 네. 그리고 우리가 잊혀진 전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참전 용사들의 연세가 이제 거의 90세가 넘어가심으로써 네.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고 또 몸이 편찮으셔서 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세들 저희 자녀들이 이런 역사를 모르는 네. 알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역사는 또 꼭 알아야지 되니까 예, 이런 행사를 하면서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자녀분들 데리고 네. 오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정정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네. 아이들 교육으로 생각하셔서라도 참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2세들과 함께 토요일이니까 네. 가셔서 행사에도 같이 참여하고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다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타코마한 이회장님도 역시 마찬가지 심정이시겠죠? 아, 그렇습니다. 1.5세 네. 2세들 어린애들이 와서 네. 우리의 행사를 지켜봄으로써 그 정체성을 재심어주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펄하버 그 진주만에 가보면 그 바닷속에 그 아리조나호인가요? 그 군함이 잠겨 있잖아요. 물속에. 그렇죠. 네. 그럼 미국에서 그거 건져갖고 어디다 폐기처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역사를 보여주려고. 네, 역사를 보존하는 네. 아주 중요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저 아흑남 네. 우리 철수 작전에 대한 그 배도 아직까지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이고 또 현재가 또 미래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네. 또 다른 전쟁의 그 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쟁을 알아야 되죠. 네. 자녀들에게 한국 전쟁에 대한 그런 자세한 그런 상황을 부모님들이 함께 가셔서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전쟁이 이제 참 얼마나 심각했는지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 아직 형태상으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전협정이 지금 이어져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네. 휴전 상태죠. 휴전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좀 뭔가 이 평화 쪽으로 가는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북한이 마음이 변했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고 네. 네, 그런 측면인데 한인 회장님은 어떤 시각인지 타컴 한인의 우리 정정 회장님은 미북 정상회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정말 저희들이 그 바라보는 우리 동포들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반갑고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이것이 나아가서는 정전 협정이 되고 이제 종전 선언이 또 되고 또 종전 선언이 나아가서는 평화 협정으로 이루어지는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은 정말 진심 어린 바람인데 이것이 제대로 끝까지 모든 그 핵 무기를 다 완전히 포기하고 김정은이가 정말 미국이 또 우리 대한민국이 원하는 세계가 원하는 그런 길을 갈 것인지 하는 게 아직까지 네.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아직은 좀 의혹을 지울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과연 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겠는지 어디다 숨겨놓는 건 아닐지 네, 그런 것이 그런 우려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돼야 되고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참 나는 그 1세로서 네. 아직까지 2세나 1.5세들이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해서 안타까움이 조금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지금 현재 북미 미북 회담이 성사가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요구 조건을 들어줬을 때 네.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우리들의 부담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건지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연합사 훈련을 이제 앞으로 안 할 가능성이 거의 짙어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만일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그런 부분에 좀 걱정도 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네. 대해서 말씀드리면 참 답답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층에서도 미군 철수 뭐 또 우리 한국의 우리 군인들을 축소시키고 하는 부분을 지금 남북이 화해함으로써 그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들이 생각은 아닌 겁니다. 왜냐 우리가 주적이 북한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죠. 해소가 되더라도 우리가 태평양 한 가운데서 우리가 아시안 쪽에 우리의 한 국가가 주위에 소련이 있고 일본도 중국이 있고 일본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자주권을 네.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국방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하고 하야가 되기 때문에 미군도 필요 없고 군인도 필요 없고 뭐 당장 뭐 아무것도 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식인들로서는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발상일 수도 있겠죠. 공력이라는 게 뭐 어떤 경제적인 수준도 공력이겠지만 군사력도 못지않은 또 공력이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요. 꼭 북한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 중국, 러시아 뭐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적으로 돌변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도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한국, 아, 미국 땅에서 공부하신 오시은 회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미북 정상 네. 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순간을 중계방송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또 반갑게도 저희 그 주류사회 언론사인 네. 킹5와 코모 저희 이제 한인 단체를 이제 연락을 해서 네.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제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또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어쨌든 뭐 좀 어쨌든 뭐 정리를 한다 하면 네. 한반도에 그냥 평화를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렇죠. 기쁘고 기대되고 그리고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네. 모두가 다 기대를 하지만 하여간 실수는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북한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또 신뢰가 쌓여질 때까지 신중하게 걸어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라디오 사랑방 한국전쟁 참전비 추모 헌화식을 준비하고 있는 한인회 관계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다코마 한인회의 정정 회장 나오셨고요. 페더러의 한인회 오시은 회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H마트와 함께하는 Father's Day 특가 세일! 농심 싱큰 사발면 박스 8불 98전, 농심 안성탄면 번들 2불 98전, 회오름 냉면 3종 4불 48전, 한상 왕마두 4종 3불 98전, 동원 양만 도시락김 12팩 2불 98전, 태경 김치용 고춧가루 팩 16불 98전, 롯데미린 4불 98전, 초립동 뼈 없는 자반고등어 팩 4불 48전, 오뚜기 옛날 사골곰탕 1불 58전, 동원 참치 스테이크 3불 98전, Father's Day 선물용 중국 명주 우랑예 154불 98전, 신선한 정육코너 USDA 초이스 생찐갈비 파운드 7불 48전, 1등급 생소꼬리 파운드 7불 48전, 내추럴 생삼겹살 파운드 4불 98전, 싱싱한 해산물코너 초립동 금빛 참조기 박스 15불 98전, 보리굴비 박스 39불 98전, 풋풋한 야채갈코너 고향 꿀참의 박스 11불 98전, 레드체리 파운드 4불 98전, 허니키스 멜론 파운드 98전, 풀무원두부 3종 1불 18전 등 수많은 품목 빅빅 세일. 파더스데이 쇼핑의 즐거움은 H마트와 함께하시 바랍니다. 텔레트론 파더스데이 빅셀 이벤트. 텔레트론이 아버지날을 맞이하여 오는 6월 15일 금요일부터 4일간 아버지날 빅세일 이벤트를 단행합니다. 소니 48인치 398불, 55인치 4K TV 498불, 65인치 4K TV 998불. 아버지날 핫 이벤트. 시원한 발마사지가 188불, 6년근 홍삼지댁 48불. 머리와 피부 건강에 최고, 세계 최초 미용 콜라겐 헤어드라이어 179불.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구입 시 특별 무이자의 선물이 팍팍. Father's Day 화끈한 보너스 이벤트. 이나다 구입 시 48개월 무이자 또는 독일회사 밀레로봇 청소기 무료 증정. 이태리 벌추어스 매트리스 구입 시 2,999불 상당의 헤드보드 무료 증정. 코디메딕 마사지자 구입 시 1,000불 상당의 마사지 의자 500불 즉석 환불. 5년 워런티까지 3가지 몽땅 무료 증정. 이태리 소파 매그네플렉스 매트리스 3,999불 이상 구입 시 1,000불 상당의 마사지 의자 무료 증정. 실버스톤 또는 메스트로 매트리스 구입 시 2,999불 상당의 헤드보드 무료 증정. 오는 15일 금요일부터 4일간 아버지날 빅세일 이벤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시애틀 페더럴웨이 206-800-8999번 텔레트론. 각종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체험을 주는 상담치료 전문센터 ACTS. ACTS는 2003년 워싱턴주에 설립된 비영리 상담치료센터로 동포사회 및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술, 마약, 그리고 가정폭력 문제 상담과 치료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의 단체입니다. ACTS는 술, 마약, 그리고 도박 중독이 없는
건강한 한인 사회를 지향합니다. 문의 253-941-2287 941-ACTS. 타코마와 리노드 지역에서 저소득층은 카운티 지정 무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만족 넘버원 변호사 카이 법무법인. 실력과 경험, 성실과 신뢰. 6명의 변호사가 힘들고 막힌 문제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민 변호사입니다. 김경숙입니다. 능력과 경험의 조화, 타코마와 시애틀 사무실에서 문제 해결사로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양자수석, 교통상해, 파산법 등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열쇠로 열어드립니다. 카이 법무법인,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법률 대변인. 타코마 본사 253-584-1369, 시애틀 사무실 425-358-3458. 아이고, 이젠 늙은이 너무 침침해. 비전 스마트 슈프림 먹어봐. 아버님, 준이 아빠는 비전 스마트 슈프림 먹고 백내장도 없어졌대요. 맞아, 내 친구 중엔 녹내장이 사라진 친구도 있단다. 눈, 문제는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뉴질랜드산 비전 스마트 슈프림. 녹내장, 황반 변성, 백내장, 건조증, 피로한 눈과 충혈을 기적같이 해결해줍니다. 한 달분 한 병 108불을 특별 세일 가격 88불에 드립니다. 전화 213-407-3446.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어느덧 68주년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 90을 넘긴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많이 또 세상을 등지고 계신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잊혀진 전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전쟁을 잊지 말자는 행사, 우리 시애틀 한인회, 타코마 한인회, 또 페더럴 한인회가 함께 추모 헌화식 한국전쟁 참전비 앞에서 펼치게 되겠습니다. 행사가 6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올림피아 주청사 참전기념비 앞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타코마 한인회 정정희 회장, 페더럴 한인회 오시훈 회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얘기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6월 23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1시 올림피아 주청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한인회의 사업도 못지않게 중요하는데요. 벌써 이제 상반기 다 돼가고 있죠. 이제 후반기 사업이 좀 남아있는데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죠. 이제까지 중간 점검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남은 한인회 후반기 사업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시훈 회장님부터. 네. 네. 일단 저희는 저희 페더웨이 한인회에서는 한인 동포 페더웨이 살고 계시는 거주하시는 한인 동포들을 위한 단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주류 사회에 보이고 그리고 그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이제 빌드를 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기에 네. 이제 돌아오는 8월, 9월에 페더웨이 시에서 주최하는 네. 큰 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8월에는 Flavor of Federway라는 그 네. Commons Mall 주차장에서 크게 문화 행사가 있겠고요. 네, 네. 또 9월에는 Taste of Federway라고 음식 경연 대회가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네. 음식 경연 대회가 이제 페더웨이에서 운영하는 식당들의 맛집. 맛집에서 각 선을 보이는 음식 경연 대회인데 거기에 또 저희가 이제 한국 음식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페더웨이 한인회와 그리고 페더웨이에서 식당을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서 네 선택을 한 식당이 네. 해송 식당입니다. 코리안 바비큐 식당과 함께 네. 손을 잡아 이제 경연 대회에 이제 참석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문화의 그 날이기 때문에 또 많은 그 그 타 민족들의 문화가 선보여지겠지만 그날 저희 한국의 그 미와 멋과 맛을 네. 선보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맛 요즘은 뭐 한국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고 그 맛
그게 아마 주요 토픽인 것 같아요. 텔레비전도 보면은 네. 맞자랑 못자랑 많이 하고요. 네. 또 건강에 관한 거 관심들이 아주 높습니다. 네.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 한인들이 이제 좀 먹고 살기가 조금 여유가 있어지면서 네. 이 맞자랑 대회를 또 열 수 있는 거 참 좋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자, 타코마니네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제 이번에 유교 행사를 끝나게 나면은 네. 이제 8.15 행사가 이제 있습니다. 8.15 행사는 우리가 그 3대 한인회가 네. 행사는 같이 하지만 저희들이 그 8월 13일 날 8.15 행사 전에 네. 저희들이 그 8.15 행사 그 기념 그 체육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 체육대회는 각 교회 대항뿐만이 아니고 한인의 각 그 축구, 족구 뭐 이런 그 선수들에 대한 대항을 우리가 하는데 네. 이번에는 각별히 내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전 미주 체육대회를 저희 워싱턴주에서 개최를 합니다. 내년 6월이죠? 네. 내년 네네. 6월입니다. 거기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 선발전도 겸해서 아하.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축구팀과 족구팀에 대한 내년 출전 선수들 선발대회 겸 우리 각 교회에 대한 각 그 선수들 네. 출전 선수들을 이제 하는 큰 행사가 있고 그 끝나면 8월 26일 날 저희들 그 한인회관 건축 기금 마련 네. 골프 대회가 26일 날 있습니다. 어, 네. 예, 거기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 한인회를 구입한 지가 오래됐고 또 이제 보수가 이 모델을 좀 본격적으로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총영사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더니 펀딩 매치를 해서 저희들이 그 모금하는 금액에 맞춰서 매칭 펀드로 예, 해주겠다는 지원을 거죠? 해주겠다는 이제 약속을 받아서 네. 저희들이 이번에 그 샷건으로 네. 해서 그 골프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때도 이제 우리가 이번 골프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저희들이 그 우승자들을 네. 이번 내년도 체전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 자격을 저희들이 아, 부여할 예정입니다. 네. 자, 우리 보면은 내년도에 전미주 한인 체전이 여기서 열리잖아요. 네. 그 정정희 회장도 전에 체육 워싱턴주 대한체육회장을 여기 모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거야말로 한 뭐 4-5천 명의 우리 한인들 미주 지역에 사는 이 스포츠맨들이 총 직결해서 이 지역에 모인다는 아주 큰 행사 같아요. 예, 저희들이 한 네. 제가 한 5년 6년 전부터 네네. 우리가 97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체육회 회장을 하면서 유치를 하고자 애를 많이 썼고 우리 그 체육회 관계자들이 정말 체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네. 그 쏟은 목적은 체전이 우리 그 체육인들의 단합은 물론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4-5천 명이라는 그 전 미주의 체육인들과 그 가족들을 네. 또 거기에 대한 코치나 그 관계자들을 이곳에 초대를 할 때는 우리 한인 동포 사회 경제가 많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3박 2박 3일 동안에 여기에 그분들이 왔을 때는 호텔 비즈니스 네. 또 식당 선물 또 관광 또 우리가 6월달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워싱턴주는 6월달이 경치가 가장 좋고 날씨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모든 분들이 왔을 때 과연 이 시애틀이 참 날씨가 좋고 살기가 좋구나 했으면은 그분들이 이제 돌아갔을 때도 시애틀이 생각이 나면은 네. 이주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시애틀을 선택하게끔 네. 만들어주고 네, 네. 그분들이 시애틀에 오면은 집을 사야죠. 음흠. 집을 사면 또 비즈니스를 해야죠. 맞아. 이 부동산 경기도 크게 후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유치하게 된 동기입니다. 네. 자, 많은 행사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당장 있는 제가 행사를 보면 지금 한인회가 같이 공동으로 또 월드컵 공동 중계방송을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네. 월드컵 중계방송을 저희 네. 뷰잉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음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개 한인회 주체로 또 체육회 그리고 축구회 그리고 스포츠 서울과 함께 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후원은 홈앤홈 페드로에 위치한 홈앤홈 마트에서 후원을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셔서 네, 네. 그 중계 방송은 제가 알기로 6월 26일입니다. 6월 26일이요. 네. 네. 그리고 시간은 저희 시간으로 새벽 5시가 되겠는데요. 새벽 5시. 네, 네. 좀 이르죠. 열성 팬들이 다 모이면 네, 되겠네요. 5시. 네. 출근하기 직전에 먼저 보고. 오히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홈앤홈으로 예. 가시면 되겠네요. 네, 네. 6월 26일이 되겠습니다. 6월 26일. 저희들의 음료수나 커피 이런 건 다 준비를 합니다. 네. 그날 네. 우리가 어느 나라하고 대전하나요, 월드컵이? 스위스하고 우리하고 합니다. 스위스하고 한국 대표팀하고. 네. 네. 정말 강팀들만 지금 맞습니다. 있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한번 볼만합니다. 네. 6월 26일 아침 5시 행사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기고 그다음 경기도 이기고 하면 한번 해볼 만한 경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다음이 이제 그다음이 멕시코랑 네. 멕시코. 하게 돼요. 예. 초강팀. 아주 초강팀입니다. 네, 네. 자, 이런 많은 행사들 한인회가 공동 주최한다는 것이 아주 든든하고요. 또 이렇게 한인들 입장에서는 보기에 참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함께 공동중계방송 적극 참여하셔서 대한민국 뭐 짝짝짝짝 하는 거 이거 많이 좀 그날 좀 빨간 옷들 다들 입고 나가시면 좋겠죠. 그렇죠. 전부 그 우리 네. 그 빨간 그 네. 홍원복들 입고 나오시면 참 좋죠. 네. 네. 그 제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니 응원단이 뭐 응원단이지 대한민국 응원단이면 응원단이지 무슨 붉은 악마가 뭐냐 붉은 천사도 아니고 네 그래서 막 불만을 표시하긴 하지만 우리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네, 빨간 옷 입고 적극적으로 가셔서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그 한인들 많은 분들 듣고 계시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는 뭐 월드컵 공동 중계 방송 3개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최해서 새벽 5시 홈앤홈에서 스위스와의 대전 실황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전에 6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올림피아 주청사 참전기념비 앞에서 3대 한인회가 공동 또 주최하는 한국전쟁 참전비 추모 헌화식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날 우리 300여 명의 그 참석자들 통해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리 미국 군인들 또 한국 군인들 이분들에게 꽃을 증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가실 수 있고요. 또 많은 분들 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전쟁의 참사항을 직접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뭐 당부하실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한인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당부하는 말씀 좀 해주세요, 정 회장님. 예, 저희 그 3대 한인회뿐만 아니고 5대 한인회, 한인회나 우리 다른 단체들도 각자의 자기의 단체가 발전하고 또 애를 쓰는 거는 다 우리 동포 사회를 위해서입니다. 네. 그분들이나 또 저희들이나 모두가 시간을 내고 또 우리들의 모든 헌신을 다 앞세워서 우리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개인 어떤 이익보다는 우리 동포사회의 발전과 또 우리 1.5세 2세대들이 정체성을 심고 미래를 짊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봉사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 우리 한인 동포들이 협조하고 또 같이 협력하고 네. 동참함으로써 우리들이 발전이 되고 또 동포사회가 권익을 찾을 수 있는 대외적으로 우뚝 서는 그런 한인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많은 동포들의 협조와 제일 중요한 것은 동참입니다. 뭐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고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협력하고 같이 동참해준다는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6.25 행사에도 또 8.15 행사에도 앞으로 많은 행사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 행사 자체도 뭐 참 중요한 행사죠.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68주년 기념으로 추모 헌화식을 이제 참전비 앞에서 갔는데요. 그것보다도 저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3개 한인회가 함께 공동 주최를 하는 이런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 참 보기에 좋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우리 한인들도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셔서 정말로 대한민국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이번 시애틀 한인회가 안 왔습니다. 지금 그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오랫동안 여기서 살면서 시페어는 제가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 행사는 정말 우리가 문화를 알리는 가장 큰 중요한 행사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행사에는 오래전부터 내가 꼭 참여를 했는데 네. 이것이 시애틀 한인회만 계속적으로 했었죠. 하기 때문에 참 예. 그것도 보기가 있었습니다. 흉했어요. 그것도. 보기 안 좋고 예. 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도 우리 한인 단체 모두가 합쳐서 주관은 시애틀 한인에서 하고 네. 우리가 주체를 같이 다 협력을 해서 우리의 문화를 미 주류 사회에 정말 알리는 좋은 기회를 잘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제안을 이 기회를 해서 네. 드리고 싶습니다. 조기승 회장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앞서시고요. 네. 자, 오시원 회장님도 한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희 2018년이 들어간 지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그렇네요. 예. 2018년 이제 신임 회장, 저희 정정희 회장님, 그리고 네. 조기승 회장님, 저와 포함한 저희 신임 회장단이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네.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모든 행사를 하는 것은 지금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하고 동포 사회를 위한 행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정정희 회장님께서 말씀하듯이 동참해 주시고 네.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면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가 힘이 나겠습니다. 네네네. 자, 아주 뜻깊은 한국전쟁 참전비 추모 헌화식. 금년부터는 3개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광복절 행사 또 그 밖에도 월드컵 공동 주계 방송 모든 것이 한인회가 합동으로 한다는 그런 아주 반가운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6월 23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올림피아 주청사 참전 기념비 앞에서 열리는 이 행사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26일 새벽 5시 홈앤홈에서 열리고 있는 열리게 될 월드컵 공동중계방송 여기에도 또 많은 분들이 가셔서 응원을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한국전쟁 참전비 추모 헌화식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터코마한인회 정정희 회장 베드로베 한인회 오시훈 회장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건강한 주말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